제가 방금 나가서 한 시간 동안 태양볕 속에서 내 심어놓은 야채들을 수거하느라고 좀 얼굴이 벌게요. 보통 제가 이 선크림 같은 거를 잘안 바르기 때문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막 굉장히 막 얼굴이 달아올라가지고 그러한데 완전히 땡볕 여름이죠? 7월이니까. 굉장히 덥고 그런데 미시간은 그나마도 올여름에 조금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하고 그래서 그전같이 그렇게 막 2012년도 그때는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뒤에 막 풀이 다 그냥 노랗게 그냥 다 죽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에 다시 잔디를 사다가 심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고민을 했었는데 자연이라는 게참 신기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해에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뿌리까지 다 죽었을 것 같았던 그 잔디들이 다시 다 살아나더라고요. 다시 살아나서 다시 꽃을 피우고 물론 이제 저희는 스프링클러도 없고 뒷마당이 워낙 넓어가지고 가서 사실 자세히 보면 한 3분의 1은 풀이고 나머지 이제 3분의 2가 잔디인데 그래서 자연의 이제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본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에서 자라면 이 자연하고 친하지를 않아요. 보통 이제 도시에서 자라면 저도 만 5살이나 6살 때 서울로 와서 그 전에 한그 유년기에는 우리가 얘기한 피아제의 그 발달 단계에서 두 단계까지는 두 단계를 완전히 못 끝내고 말쯤에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온 거죠. 서울로 올라오니까 다닥다닥 붙은 뭐 달동네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산 비탈을 깎아서 집들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들, 완전히 미로 같은 골목들. 그런데 이제 창신동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거기서 한 5년, 한 7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천호동이라는 데로 이렇게 옮겨 앉았는데 그때 이제 시내와 시외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호동으로 오니까 시내에서 이사를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창신동에 살 때는 종로구에 살 때는 시외라는 말을 이제 워낙 어렸기 때문에 들어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서 청계천까지 걸어가서 청계천에 이제 제 친척 사촌 이제 언니들이 거기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 언니들 보러 이제 뭐 청계천까지 걸어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모든 데를 이렇게 걸어서 다녔 그 어린 때 그렇게 해서 어른 없이 또 우리나라는 어른 없이 또 아이들이 이제 밖에를 다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막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유로웠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에서 계속 자라가지고 미국으로 옮겨 앉기까지는 이게 자연하고 그렇게 친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도 처음에는 학생 아파트에 오래도록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연과 친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이제 집을 사서 이제 집에 주택에 살다 보니까 첫 주택에서부터 이제 생전에 해보지도 않았던 이 텃밭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워낙 이제 저희가 살던 곳이 워낙 더웠기 때문에 잘안 됐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집을 여러 군데를 옮길 때마다 그 아쉬움에 자꾸 텃밭을 만드는데 너무 우습잖아요. 농사에 농자도 모르고 자연하고 친하지도 않은 우리가 제 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텃밭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뭔가를 심어 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항상 이제 시작은 창대해요. 시작은 모든 이제 밭을 다 갈아엎고 막 어떨 때는 그 홈디포라는 데 가서 그런 막땅 이렇게 막 기계가 돌아가지고서는 땅을 다 뒤집는 기계까지 이제 빌려가지고 막 땅을 다 뒤집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거기다 뭐 소똥 같은 그런 비료 사다가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이제 5월에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한 6월 벌써 한 중순이 넘어가면, 이제 이 풀인지 야채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이제 풀밭이 다 엉망이 되죠. 근데, 김맨다는 의미가 옛날에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일 때문에 이제 한국을 갔었고, 한 번도 이제 한국을 이렇게 놀러를 한번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놀러를 가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항상 일 때문에 갔었는데, 일 때문에 가면서 이제 제 학생들을 한국에 영어 교사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그 일을 제가 이제 하면서, 가면은 이제 학생들이 거의 이제 시골 지역에 이제 이 친구들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 학교를 이제 찾아가려면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그 학교들을 이제 찾아다니는데, 항상 이제 제 눈에 유심히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길가를 걸어 다니는 여인들이에요. 나이가 드신 여인들. 그분들의 이 걸어 다니는 모습이 단한 분도 제가 그 시골 지역에서 단한 분도 몸이 이렇게 똑바르게 반듯한 분을 못 봤던 것 같아요. 항상 모든 분들이 꼭 무슨 이렇게 서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꼭 이렇게 우리가 행주를 짜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몸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분들을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는지, 그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내가 사진작가면 언젠가는 내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맨날 급하게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언제 좀 여유가 있게 한국을 와서 사진기를 가지고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한국의 그 여인들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왠지 그 여인들의 몸에서 그 여인들이 평생을 살아온 그런 고단한 삶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고단한 삶. 근데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여자들은 논농사는 잘안 하잖아요. 논농사는 남자들이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밭농사를 여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집에서, 저도 이제 호미를 한국 마켓에 가서 호미를 사다가,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지어보면, 제가 호미를 보면서, 이렇게 경이로운 이 툴을 한국이 만들었나. 정말 미국의 그런 홈디포나 이런 데 가서 많은 툴을 사보지만은 사서 써보지만 이 호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 호미만한 게이 호미는 막이 뾰족한 그 끝을 가지고. 근데 시골에 가면 그 여인들이 애를 둘처 없고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많은지 이제 저희 그 옛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들이 보통 한 6명 뭐 7명 8명 이렇게 낳으니까 거의 이제 맏딸들이나 이런 딸들 말딸들은 주로 이제 부엌살림을 하고 이제 엄마들은 주로 나가서 이제 김을 메고, 근데 딸들까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김을 메고 이렇게까지는 했을까 싶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맞다면은 딸들을 밭에 내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손이 딸려가지고 막 그런 경우 말고는 주로 딸들은 이제 음식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그 밭으로 나르고 뭐 이런 역할들을 했지. 근데 참 많이 그 여인들의 그 몸을 보면서 거리를 이제 걸어가는데 그냥 이제 뭐 허리가 굽어진 거는 보통이고요. 근데 막 이렇게 꼭 걷는 모습을 보면 허리가 뒤틀려서 그리고 다리가 짝다리 같이 그렇게 걸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아마 20대의 그 꽃다운 10대 말 20대 그 결혼하는 그 각시들이었을 때에는 굉장히 몸이 반듯하고 예뻤을 텐데 그 긴 세월이 아이도 많이 낳고 그러면서 나가서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나가서 밭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긴 세월이 그 여인들의 모습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디스톨, 영어로 얘기를 하면 디스톨티드 되게 그렇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의 그 한국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도시로 옮겨 앉았고 도시로 왔기 때문에 또 공부할 기회가 생겼고 아무리 가난했어도 공부할 기회가 생겼고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부모님한테 듣고 또 노력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데서 벗어날 수도 벗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우리가 서울로 옮겨 앉지 않고 계속 시골에 살았으면은 저도 어쩌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어떤 자연과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몸의 형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텃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나가서 이제 김을 잘안 매는데 가끔가다 이제 제 짝이
한 번씩 발동이 걸리면 나가서 막 하면 이제 제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한번 뭐를 시작을 하면 이게 끝을 내야 되는 성격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하다가 적당히 힘들면 이제 놓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끝을 내기 때문에 막 10시간씩 나가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민들레와의 전쟁을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이제 밥과의 전쟁을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저도 짱한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자연과 적당히 어우러져서 서로가 화해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자연을 적으로 돌려서 살기는 힘들 거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심어 놓으면 거의 이제 토끼나 아니면 뭐 다람쥐, 그다음에 두더지 땅 속에 거의 저희 집이 항상 여름에 어떻게 나가보면 그냥 땅이 그냥 버석버석, 이 잔디 위가 버석버석버석해요. 그러면 그 속에 이 두더지들이 이게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옮겨 다닌 막그 흔적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 같은 걸 작년에 무를 한번 심어봤더니 가을에 한번 야무진 꿈을 가지고 김장, 배추와 무를 한번 우리가 직접 해서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는 했었는데 역시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짝이 막 뭐야 뭐 토끼 막 트랩도 갖다 놓고 이제 뭐쥐 트랩도 갖다 놓고 이제 자꾸 그래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막 억울해하죠. 자기가 힘들게 막 그렇게 해놨는데 동물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먹고 특히나 이제 토끼가 좋아하는 막 상추 같은 거 상추를 제가 잘 사지를 않으니까 여름에 이제 한번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상추를 한 번씩 먹는데 상추 같은 걸 심어 놓으면 토끼들이 먹는데 상추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완전히 먹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기억 속에서 아 저기를 저렇게 우리가 비워놨었나 뭐를 심었을 텐데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추를 심었는데 이제 토끼들이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토끼들을 잡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 토끼를 먹을 거냐 그랬더니 아 어떻게 먹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버릴 거냐 그랬더니 그냥 놔준대요. 그럼 놔주는데 왜 돈을 들여서 그걸 잡냐 뭐또 둘이서 이제 막 실갱이를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랬어요. 적당히 나눠 먹고 살자. 우리가 고통스럽게 힘들게 심었지만은 그냥 적당히 나눠 먹고 살고 오늘은 이제 나가가지고 제가 김을 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심어 놓은 거를 걷어 먹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름에 이제 비가 좀 적당히 오고 올여름에는 그나마도 이제 조금 비가 적당히 오고 날씨도 적당하게 덥고 식물들이 자라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와 있는 거를 거의 어떨 때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걷어먹지 못하고 그냥 밭에서 그대로 그냥 놔비두고 끝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추나 저는 이제 꽃이든 뭐 식물이든 이 해마다 심지 않아도 다시 나는 것들을 좋아해요. 제 손이 좀덜 가는 거. 그래서 야채도 부추, 뭐 미나리, 그다음에 뭐 돈나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런 것들은 취나물은 심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취나물을 제가 구분을 잘 못해 몇번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마다 이제 나니까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먹죠. 그다음에 그 뭐죠? 야 이제 상추 같은 경우는 해마다 뿌려야 되는데 근데도 이 해마다 뿌려야 되는 것들인데도 그냥 이제 저희가 바빠서 거의 초기에는 막 열심히 이제 신간 겨울을 지나서 막 이게 야채들이 나니까 신이 나서 처음에는 막 먹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를 제가 한 번도 밖에 마당을 못 나가보는 날이 나가보는 날보다 더 많거든요. 거의 잘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나가면 많이 나갈까? 거의 운동도 집안에서 하고 이제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죠. 꼭 시간의 여유보다는 항상 마음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쫙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가봤더니 풀이랑 뭐막 야채랑 막다 섞여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맞다. 어차피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는 훼손을 하더라도 훼손해서 미안해서 풀들을 다 이제 제거를 했지만 얘네들이 다시 귀환을 한거 아니에요. 귀환을 한 거니까 같이 그냥 살자. 그래서 항상 생존, 뭐죠? 적자 생존처럼 이 와중에도 살아남는 아이들은 이제 먹어주고
못 살아서 결국 풀에 져서 시들시들해서 없어지는 야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우선은 그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딱 세우고 나니까 이 마음이 조급해지질 않아요. 안 그러면은 맨날 나가서 저 풀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그러니까 잔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뒷마당에 작은 잔디를 제 짝이 관리를 하니까 저희는 좀 삶에 어떻게 둘이서 뭐 너는 이거 해 나는 이거 할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서로가 이렇게 잘하는 쪽으로 해서 적당하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분배가 돼서 서로가 이제 자기 영역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밖에 잔디 깎고 잔디 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제 짝이 하니까, 근데 약을 또 사다가 뿌려야 되겠다고 풀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집이 아래 뒤쪽으로 나가면 이제 지하지만은 1층이지만 앞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본층이 이제 1층인 그런 집을 살고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메인 공간 뭐 부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밖을 내다보면 나무의 윗부분을 보게 돼. 이게 뒷마당이 이렇게 굉장히 한층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멀리서, 잔디는 멀리서 보는 게 좋으니까 멀리서 보면 풀인지 잔디인지 구분 안 가니까 괜찮다고, 그냥 놔비두라고. 그래서 풀들도 좀 먹고 살고 잔디도 그냥 적당하게 살고 결국에는 이기는 놈이 다 퍼지지 않겠냐. 근데 사실 야생을 이기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야생이라는 게 인간 사회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흙수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수저처럼 이 야생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살아남는 거기에서 생존을 하는 놈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들보들한 이런 들꽃들 말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꽃들 있잖아요. 매일 나가서 영양을 하고 이렇게 가꿔줘야 되고, 요러는 꽃들보다 야생들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인간 삶에 대한 어떤 지혜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근데 미국으로 옮겨 있지 않았으면은 평생에 제가 시멘트를 밟고 다니면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특별히 산을 가거나 공원을 가거나, 한국은 공원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공원을 가도 결국엔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다 이렇게 보도블록이나 부리을 깔아놓고 잔디는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다 쳐놨잖아요. 그래서 잔디는 한국에서는 잔디는 이 관상용이고, 사실 발이 잔디를 밟고 다니지는 못하게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그래도 한국이 참 이렇게 굉장히 럭키한 거는 산이 많은 게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의 서울이 도시잖아요.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왕도시인데, 이게 서울을 가보면은, 물론 이제 서울에 뭐 북한산, 뭐 이렇게 관악, 이런 산들이, 큰 산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등산을 해야 되는 산들이 있지만, 많은 곳에 이렇게 야산 비슷하게 그렇게 산들이 참 많아서, 공원이 없는 대신에 한국이 산이 많아서 사람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그나마도, 그쵸. 그것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오피스잡. 그죠? 오피스잡을 하면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미국에서는 8시에서 이제 5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8 to 5 잡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렇게 행정직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모든 직업들이 우리가 오피스 잡이라 그러면 8 to 5. 한국은 9 to 6. 근데 그런 이제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말이 돼야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그 흙을 밟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저도 이제 한국을 가가지고 서울 거리를 걸으면 이렇게 느낌이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한국에 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로 꽉차 있는 느낌? 그냥 땅이 빈 공간이 없이 꽉차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공사장 같이 이런 거 이렇게 쳐놓고 그러고 있는 데는 이제 뭐가 지으려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짓거나 이런 데가 한 군데씩 있지만은, 어느 도시를 가봐도 서울뿐만이 아니라 어느 요즘은 이제 지방에도 메인 도시들은 전부 다 그렇게 꽉차 있잖아요. 꽉차 있고 길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 벽돌로 이렇게 땅이 밝아 있거나 아니면 시멘트로 발라져 있거나 아니면 아스팔트이거나. 그래서 나무가 있어도 가로수 나무들이 있어도 이제 그 나무 주변으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만 흙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이제 시멘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지가 느낌이 이렇게 숨을 쉬는 공간이 별로 없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빨리 지치는, 제가 뭐 미국에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굉장히 빨리 지쳐서 느낌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여기에서 오래 살면 병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고 물이잖아요. 공기와 물인데, 이제 공기와 물이, 산소와 물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못 살는데, 결국에는 그 산소가 땅에서 올라오고 나무에서 나오고 이제 땅의 기운이 이제 올라와야지 사는 건데, 그렇게 꽉차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메말라가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제 물론 이제 미국도 도시는 마찬가지예요. 뭐 뉴욕이라든지 뭐 시카고라든지, 물론 이제 미국은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산이 많지 않은 대신에 이제 공원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 공원도 사실은 자기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냥 뭐내 옆에 공원, 그러면 옆에 공원이 있거나 옆에 이렇게 호수가 있거나 이러면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니까 그런 어떤 여유 있는 삶을 도시에서 살면서는 이제 누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사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왜 도시형 인간, 뭐 시골형 인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키워보면은, 우리 큰아이는 캘리포니아를 막 가고 싶다 그랬고, 우리 작은 아이는 뉴욕을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다 제가 선택한 곳들이, 부모가 선택한 곳이 어떻게 보면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우러져 있는, 근데 도시인데 숨막히지 않는 도시, 그냥 적당하게 바쁜 도시, 이런 데를 이제 골라서 살다 보니까, 큰 도시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도 결국에는 가면은 캘리포니아에도 자연이 많지만은, 거기에도 LA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LA라든지 이렇게 도시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발달된 도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뉴욕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랑 전혀 다르지가 않죠.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작은 아이가 시카고에 가서 여름방학 때 인턴십을, 이제 대학교 2학년 여름 마치고 이제 여름에 인턴십을 한 6주인가 거기 가서 하고 왔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 도시에서 못 살겠다고. 도시에서 못 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에서, 그것도 이제 금융회사여서 인턴십 6주를 했는데,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금융회사에 다니는 그 셀러리맨들의 그 생활이 한국에서 우리가 셀러리맨들의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좀 다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같이 술 마시러 가서, 거기서 술 마시면서 이제 막 그냥 뭐 자기 보스들, 위에 상사들 욕도 하고 흉도 보고, 또 억울한 거 토로하고, 왜 자기는 승진이 안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이제 승진하는 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아, 금융회사에서 좀 다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런 삶을 보면서 비즈니스를 전공해 가지고 거기서 인턴십을 했던 이 친구가 회사는 못 다닐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컸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나중에 가면 이제 자기를, 결국에는 이제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짝하고 이제 우리 둘째 아이하고 같이 밥을, 아침에 이제 브런치를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알기가 힘든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인 것 같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알것 같지만, 생각보다도, 저도 이 나이가 돼서 머리가 하얘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의 몰랐던 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고 깨닫고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그러면서 또 옛날에 그 풀리지 않았던 그 수수께끼 같던 일들이 이해가 가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괴로워했었는지, 왜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를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남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끝까지 알기는 힘들잖아요. 힘들지만은 사실 우리가 남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굉장히 빨리 하고 이러기 때문에
느낌이 우리가 뭐 친구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는 친구를 더잘 알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어린 나이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 아이들이 그런 연습을 안 하면 사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고 자기 자신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수 있어요. 자기를 가장 싫어. 저도 이렇게 제 젊은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거의 다시 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다시 다 부품을 다 빼가지고 저를 다시 조립하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하고 앉아서 말 많이 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또 판단 머릿속이 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해서 말해가지고 상처 주는 것도 너무 싫었고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내 몸이 따로따로 놀 때는 생각은 그러지를 않은데 이제 몸이 따로 놀고, 그죠? 생각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 되고 싶고 뭐 이렇게 이제 목표가 있는데 또 몸이 잘못 따라오고 이러면 또 실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국엔 삶을 살아가는 게 서서히 서서히 나와 친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삶을 바라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떨지 다 모르지만은 지금의 저는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 생긴 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한테 매달리지 않고 내가 혼자서 나를 잘 이렇게 데리고 잘 지낼 수 있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마음에 들고. 결국엔 우리가 사람이 없어도 못 살고 사람이 있으면 상처받고 또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고 인간은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저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물론 이제 저는 일을 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사람을 만나는 거, 뭐 친구는 여기서 친구를 만난다는 게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만난다는 거는 사실 만나려고 하는 그 욕심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과부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서 말이 좀 통하고 서로가 이제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한 관계죠. 근데 뭐 허물없는 친구는 결국에는 저희가 대학 때까지 만났던 친구,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만났던 친구가 지금도 만나면 뭐그 친구가 대통령이 돼 있어도 야너할 정도로 그렇게 아수스름 없이 말이 나오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릴 때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그 친구 정도지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친구들은 사람들은 지인이지 친구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릴 때에는 누가 옆에 없으면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지만 사실 제가 20대, 30대 이럴 때에는 혼자 있으면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혼자 가서 밥 먹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 요즘도 이렇게 혼자서 살고 있는 솔로들이 많다 보니까 식당을 이제 한번 제가 어디에선가 봤는데 이렇게 칸막이를 캐롤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독서실에 가면은 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혼자서만 이렇게 딱 책상이 있고 옆에가 막혀 있어서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면 옆이 안 보이게 그걸 이제 영어로 캐롤이라 그러는데 그 캐롤을 식당에도 그렇게 해놔가지고 옆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혼자서 먹는 게 그만큼 어색했는데 아마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졌을 것 같아요. 워낙 요즘은 이제 혼자 솔로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없어졌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내가 나와 잘 친해지면 제가 나와 잘 친해지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젊을 때 느꼈던 그런 외로움, 누군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은 왠지 나 혼자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그런 느낌 같은 게 없고 혼자서 나와 잘 지내면 이 세상에서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옆에 짝이 또두 번째 친한 친구, 그다음에 이제 자식이 세 번째 친한 친구. 이제 저는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자식이 또 이제 첫 번째 친구고, 그다음에 이제 짝이 두 번째 친구고, 뭐세 번째 친구, 아니면 짝은 어쩔 수 없는 그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떼려야 떼낼 수 없는 찐득이 같은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같이 사는 짝하고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일단은 우리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또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우리 이고가 강하잖아요. 에고가 에고라 그러지 한국말로. 에고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옆에 같이 사는 짝하고의 관계가 정말 이 부부 관계만큼 이 세상에서 힘든 관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서로 없어서도 못 살면서도 또 같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굉장히 힘들고 서로가 이렇게 의견이 잘안 맞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한 5%나 정도 될, 1% 정도 될까요? 그렇게 짝하고 만나서 정말 천생연분이어가지고 아무 힘든 거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짝하고의 관계는 서로가 조금씩 조금씩 안 맞는 단추를 이렇게 서로가 맞춰가는, 이를 맞춰가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가장 큰 그게 서로가 막 힘들다가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이제 둘이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바라보기보다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서로가 이야기를 해가면서 아이들하고 케어하면서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중학교 정도 가야지 이제 조금 이제 이 몸의 힘듦에서 조금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서는 이제 택시 운전을 하고 다니죠. 우리가 차로 아이들을 맨날 픽업하고 데려다 주고 또 데리러 가서 픽업해가지고 또 다른 데 데려다 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택시 드라이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떠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봤던 두 부부가 다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혼을 하는 부부도 많고, 다시 이렇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저는 좀 느낌이 새로웠어요. 그한 결혼하고 3년 있다가 이제 큰아이가 나왔는데, 3년째 되던 해에 큰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뒤로는 서로가 막 이렇게 했어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를 자세히 바라보고 서로 이랬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막또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는 갔지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느낌이 새삼스러웠어요. 이렇게 아이가, 둘째 아이가 대학을 딱 가고 나니까 이렇게 탁 보여,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좋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고, 느낌이 좀 달랐고, 그리고 짝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짝이 아이들을 케어하던 거를 저를 케어를 하게 되고, 저도 아이들을 케어하던 거를 짝을 케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케어를 하게 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가 투덜투덜 안 그랬던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깊이 그러지를 않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가 또 서로의 그 나이 들어감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애잔한 마음, 더 안쓰러운 마음. 왜냐하면 20대에 만나서 서로가 이렇게 나이 들어감을, 저는 20대에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나이 드신 두 부부, 노 부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분들은 젊었을 때 서로가 만났을 텐데 저렇게 나이 들은 자신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20대에. 이상하게 그렇게 나이 드신 두 노부부를 보면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 안에서 뭐 버스 안에서 만나든 지하철 안에서 만나든 그랬었는데, 서로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워낙 익숙해지니까 서로가 서로의 늙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서로가 그냥 익숙하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뭐 쳐다보고 놀리기도 하고 뭐 나이 들어서 뭐 머리 빨리 좀 잘라야지 안 되겠다 막 이런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이제는 아이들이 키울 때는 이제 서로가 막 일을 하면서 긴장도 하고 막 그렇게 사니까 조금만의 실수도 막 용납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잊어버려가지고 아이를 픽업을 못하면 당장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막 서로 막 시간을 조정해가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옆에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친척들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도 없고 이러니까 둘이서 그걸 다 해결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결국엔 둘이서 그래도 공식적으로 베이비씨로 한번 안 쓰고 둘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어떤 지나온 세월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서로에게 좀 관대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기회가 되고 이제 가끔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제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맞는 사람. 자기에게 잘 맞는 사람을 찾아낸다는 게 물론 찾지는 않겠죠. 서로가 이제 인연이 돼서 어느 한 순간이 됐을 때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제 짝이 이제 그 많은 도서관에서 저를 제가 그 사람 눈에 띄었던 것처럼 아이들도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다른 걸다 그만두고 평생을 살아가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어떤 얘기 강의에서 이렇게 오래 같이 사는 건지 몰랐어요. 결혼할 때는 물론 흰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는 거를 알았지만은 결혼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고 이렇게 오래 사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실감을 했었으면 결혼을 못 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정말 멋모르고 그렇게 몰랐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아봤으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평생에 같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사람이니까 가장 너희가 편안하게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너희에게 잘 맞는 서로가 이제 뭐가 성격도 좀잘 맞아야 되고 서로가 사고도 맞아야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맞는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겉모습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뭐 여기 미국 아이들이니까 한국처럼 막 조건을 따지고 뭐 아이 뭐 집에 부모님이 뭘 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되니까 저도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평생에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제가 그 바람 하나만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같이 오랫동안 살아도 서로가 지루하지 않아서 또 가끔 지루해질 수도 있지만 그 밑바닥에 어떤 그런 신뢰 같은 게 있으면 서로가 좀 힘들어도 삶이 같이 살면서 어떻게 힘이 안 들어요. 서로가 실망하는 순간도 많이 오고 괴로워하는 순간도 많이 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한 번씩 오는 그런 어떤 허들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이제 막 축구 경기 같은 거할때막 이렇게 달리기 할때 허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푹 뛰어서 확 넘는 그런 이제 영어로 허들이라 그러는데 그런 한 번씩의 삶에서 살아가는 긴 시간 동안에 한 번씩 허들이 왔을 때 서로가 그래도 이렇게 잘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같이 갈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에고겠죠.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자기에 대한 에고인데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면서도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온 우리 꼬맹이들처럼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은 그런 사고를 하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무 잘났으면은 항상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짝을. 그런데 내가 못 가진 거를 짝이 갖고 짝이 가진 걸 내가 못 갖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측은지심으로 상대를 이렇게 바라봐 주면 결국엔 그 짝도
나만큼이나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 짝도 내가 짝으로 인해서 힘든 것만큼 내 짝도 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짝을 바라봐 주면 조금 힘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좀 넘길 수 있을 쉽게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사는 이야기. 제가 밭에 나가서 한 시간여 땡볕에 나가가지고 이제 번거지 모자를 쓰고 나가서 이렇게 채소를 좀 수거해가지고 와서 물에다 담가 놓고 그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까 책상에 앉아서 이제 다시 일을 계속 할까 그러다가 잠깐 그냥 화면을 쳐다보고 잠깐 이야기하자 그러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사는 이야기 그다음에 제가 혹시나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이제 보면은 아 그렇구나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또 저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아 인생에 저런 편안함도 오는구나 그 편안함이라는 게꼭 경제적인 편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다 내려놓게 되는 그 마음의 여유 그런 게올수 있구나 그러고 힘내시라고 저도 그렇게 40대 이렇게 한참 아이들 키우고 막 이렇게 살때아그 50대 중반 60대 이렇게 되어가는 제 동료 교수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시간이 오겠지 그랬는데 정말 오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아 머리는 하얘지고 옛날만큼 예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뭐 괜찮아요. 제가 뭐 다시 결혼할 것도 아니고 다시 또뭐 연애를 해가지고 또뭐 누군가와 사랑을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에 그냥 같이 익숙해져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녁 잘 보내세요.